자, 정품 메카니멀 터닝 메카드 타나토스입니다. 타나토스 블루. 네, 정품입니다. 네, 제가 어렵게 구한 타나토스 블루 정품이죠. 자, 타나토스. 네, 타나토스는 회색깔이죠 원래 이 색깔이 맞는 거죠. 네, 그나마 비슷한 블랙을 구했어야 하지만, 네 메카니멀이 너무 구하기 힘든 관계로 블루도 괜찮지 않나요? 네, 블루도 멋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요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정품과 짝퉁은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오픈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나토스 정품. 아우, 까기 아깝네요. 아우, 네. 타나토스 정품을 한번. 박스 뜯는 게 힘드네요. 박스를 뜯었고요. 네, 박스 치우고, 네, 타나토스 정품입니다. 타나토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멋있네요. 자, 타나토스 정품 카드고요. 와, 역시 약간 달랑달랑 거리는 이게 변신이 쫙 펴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정품처럼 달랑달랑 거리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 그냥 꺼내야 되죠. 제가 여기 짝퉁 슈마 보시면 제가 팔을 이렇게 꺼내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짝퉁 슈마고요. 타나토스. 네, 사실 메카니멀 자체는 열쇠고리 쪽이 더 멋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전투형 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이쪽이 더 멋있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변신하는 맛이기 때문에 변신하는 맛이기 때문에 타나토스. 자, 한번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설명서를, 전 타나토스는 처음이라서 설명서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먼저 내리고요. 팔을 먼저 내리고 가슴을 먼저 위로 올리라고요? 아, 가슴을 먼저 위로고 팔을 접고 그 다음에 머리를 안쪽으로 접고, 네, 결합을 뒤쪽과 시키고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가슴을 위로 올리고요. 가슴을 위로 올리고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놓고, 오, 네, 팔을 안쪽으로 밀어 놓고 머리를 놓고 이렇게 해서, 저 잘하죠? 타나토스 굉장히 재밌네요, 변신이. 네, 타나토스. 차도 멋있습니다. 타나토스 차는 뒤에 대충 골라보자면 요 정도가 될까요?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요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속성을 또 봐야죠. 속성부터 보고 카드부터 보고 속성 보고 변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메카니멀 카드. 자, 짝퉁과 한번 비교를. 크기도 다른데요 이거. 크기는 똑같네요. 자, 변신 슈팅카와 메카니멀 카드. 자, 첫 번째 짠. 오, 어스케이크 에반 나왔습니다. 네, 에반의 어스케이크. 자, 두 번째 캉시 나왔네요. 폭발부죠. 캉시고요. 자, 과연 은색띠는 나올 것인지. 모바일 쿠폰. 어우, 은색띠가 나왔네요. 타나토스 거기다. 이야, 이야, 타나토스. 은색띠의 타나토스. 이건 뭐 대박이죠. 이 정도면 뭐 거의 대박이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네, 이렇게 타나토스. 어우, 대박입니다. 타나토스에 타나토스가 나왔습니다. 카드 거기다가 은색띠까지. 네, 어우, 뽑기운이 굉장히 좋죠. 네, 자, 타나토스. 그러면 한번 변신, 메카니멀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색 띠우. 네, 셋업을 해놓고요. 변신 슈팅카로도 변신이 되는지. 네, 일단 정품 메카니멀로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품 카드로. 자, 하기 전에 속성. 네, 속성은 과연. 블루. 이야, 블루입니다. 네, 블루 타나토스의 블루. 네, 일단 다시 붙여놓고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메카니멀 골을 외쳐볼까요? 메카니멀 고! 뭐죠? 자, 메카니멀 고! 뭐죠? 메카니멀 고! 아우, 이 맛이죠. 이 맛이죠. 이 맛이죠, 이 맛. 자, 다시 한번. 메카니멀 고! 이 맛이죠. 이 맛입니다. 자, 뭐 카드는 자석이기 때문에요. 카드는 자석이기 때문에 짝퉁도 같이 호환이 됩니다. 네, 짝퉁도 한번. 네, 변신 슈팅카로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존심. 정품 타나토스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신 슈팅카 메카니멀 고! 네, 마음에 안 들어서 뒤집어졌네요. 짝퉁은 어울리지 않다며. 자, 그러면 슈마를 다시 한번. 이건 뭐 거의 되질 않습니다. 이건 뭐 거의. 네, 됐는데요. 다시. 자, 이건 뭐 진행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역시 짝퉁.
살살 정품을 놓고 한번 영광인 줄 알아 영광인 줄 알아 메카니멀 고! 네 팔을 다쳤네요 네 팔을 다쳐서 팔을 피지를 않습니다 네 팔 다친 슈마 네 이렇게 정품 슈마와 아니 정품 슈마가 아니죠 짝퉁 슈마와 정품 타나토스 네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슈마는 제가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요 네 구매하면은 네 보통 문방구 같은 곳에서도 12,000~13,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만원 넘게 뽑기로 네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타나토스 같은 경우에는 마트 구매로 하신다면 구하기 힘드시겠지만 16,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품 정가는 21,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타나토스와 슈마 둘 다 너무 멋있네요 네 자, 한번 다시 변신을 해서 자동차 형태로 네, 자동차 형태 네, 슈마는 좀 힘이 드는데요 들지 네, 자동차 형태 난리 났네요. 슈마와 타나토스. 네. 오늘은 슈마와 네, 타나토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자. 3탄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4탄은 네, 예고해드린 대로 제가 직접 대회에 가서 영상을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탄은 영상을 제가 직접 가서 촬영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네, 짝퉁 슈마와 짝퉁 슈마와 정품 타나토스 리뷰를 변신 슈팅카 네 이거는 박스도 짝퉁이네요 박스도 확실히 짝퉁이라 조잡스러워서 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슈팅카 그리고 메카니멀 카드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비교를 해보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탄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이 날아 번개처럼 빠르게 너와 나의 히든 카드로 빠빠